네. 아, 나 외출하고 왔었는데 방송 안 켤까 하다가 내가 집에 오는 길에 뉴스 봤거든. 집에 오는 길에 뉴스 봐가지고 아, 이거 생존 신고는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늦긴 했는데 씻고 와서 켰어요. 씻고 와서 끝날 줄 알았는데 급똥이 나오네. 저녁에 저녁에 난 영등포에 있었어요. 저기 영등포 시장 쪽 말고 영등포 역 쪽에 있었는데, 어쩐지 좀 평화롭더라. 어쩐지 평화롭더라. 할로윈 치고는 평화로웠어요, 영등포 쪽은. 사람들이 다 이태원을 갔을 줄은. 거기 이태원로 거기가 길도 좀 좁은 거 알죠? 그 백범로가 그 6차로 도로예요. 백범로가 6차로 도로인데 이 이태원로가 그러니까 그 백범로가 어디서부터 길이 좁아지냐면요. 그 삼각지구 가차도가 있어요. 삼각지역 서쪽에 거기가 이제 그 철도가 있잖아요. 거기 철도가 그 용산역 앞에 철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고가가 있는데 근데 그 고가가 왕복 2차로예요. 거기가 엄청나게 병목이 심해. 근데 저기 백범로 쪽에서는 그렇게 안 막힌다? 근데 이 삼각지구 가차도 넘어서 이제 삼각지역부터가 이태원로예요. 근데 이 이태원로가 병목이 엄청 심한 게 이태원로가 왕복 4차로 내지 5차로거든요. 그 전쟁기념관 앞에가 거기는 5차로예요. 녹사평역까지는. 근데 이제 녹사평역에서 북한남 삼거리까지가 거기가 4차로야. 길이 좁아요. 거기에다가 그 해밀턴 호텔 쪽으로 올라가는 그 뒷골목가 있죠. 거기가 언덕이거든. 거기가 언덕인데, 그쵸? 그리고 거기가 이태원역이 여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녹사평역은 커. 근데 녹사평역이 큰 이유가 있어요. 녹사평역이 그렇게 크게 지어진 이유는 뭔가 좀 디자인도 이쁘죠? 녹사평역이 크게 지어졌던 이유는 당초에 서울시청이 글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대요. 서울시청이 글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었는데 그 계획은 취소가 되고 이제 그 옛날 서울시청은 서울도서관이 되고 그 옆에다 이제 새로운 시청 청사를 만들었죠. 대신에 녹사평역 근처로 용산구청이 왔죠. 원래 용산구청이 그 삼각지구 가차도 옆에 있었어. 어쨌든 이제 그나마 이번에 그 이태원 쪽이 그나마 파출소가 근처에 있었고 그리고 아마 이제 용산구청 비상근무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그 옆에가 구청이잖아. 그래서 그 유명인 왔다고. 네, 안녕하세요. 그 유명인 왔다고 사람들이 누구 왔대 누구 왔대 해가지고 보러 갔나 봐. 근데 너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거기서 깔린 거지. 네. 거기서 한꺼번에 깔렸대요. 근데 언덕이잖아? 어떻게 느꼈어요? 도미노인 거야. 하니까 사실 누구 유명한 사람 오고 그러면 솔직히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오지 말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럴 때좀 알아서 좀 그 가이드라인 잘 치고 줄 서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주체가 되겠냐고. 거기에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2시즌 동안 그 인원 제한이 있어서 못 모였는데, 사람들의 그 욕망을 누가 막겠어요? 사실 근데 이 정도 사고가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은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뭐 카니발, 할로윈 이럴 때 되게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뜨는 뉴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뜨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국제시대 됐다고.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뭐윤 대통령이야? 일단은 그래. 대통령실이 용산에 이태원로에 있죠? 하필이면 딱 대통령실 입구가 이태원로야? 그 전쟁기념관 건너편? 물론 윤 대통령 내가 보기에는 집에서 지시했겠지. 집에서 지시했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야 뭐 집에서 지시를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서 지시를 했을 것 같고, 그거란 말이지. 물론 집에서 지시했는데 집에서 얼마 안 걸리긴 하죠, 대통령실이. 근데 지금 대통령실을 올 수가 없어. 왜냐면 그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올라면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그 반포대교 건너서 녹사평대로 타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다리를 건너요. 다리를 건너서 이제 서빙고 쪽으로 빠져가지고, 빠질 길이 딱히 없구나, 거기가. 그냥 이태원으로 오는 방법밖에 없네. 그래서 할로윈이라는 명절이 가톨릭에서는 11월 1일이 모든 성인 대축일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인 대축일은 원래는 가톨릭이 각 날짜마다 유명한 성인들의 축일들이 다그 하루씩 껴있어요. 그게 없는 날이, 그러니까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딱히 누구의 축일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정도는 그날이 축일일 수도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모든 성인 대축일은 그렇게 딱히 축일이 지정되지 않은 성일이 있어요. 그 성인들이 기리는 날이 11월 1일이야. 그 전날이 할로윈데이거든요. 그 전날이. 근데 가톨릭에서 생긴 명절은 아니야. 미국으로 이민 간 종교가 정확히 어디냐면, 가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여러 종파들이 생기죠? 그 종파들 중에 하나가 청교도가 있어요. 근데 그 청교도가 원래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영국은 성공회가 있잖아요? 근데 청교도가 탄압을 받아가지고 그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야. 물론 배가 두 척이 갔는데 한 척은 가고 한 척은 돌아갔어요. 만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갔고, 그렇게 갔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이민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자리 잡지. 뭐 농사도 짓고 교회도 지어서 거기서 종교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그래서 청교도가 많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트럼프가 종교가, 근데 그래서 미국은 약간 개신교가 좀그 사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청교도만 있는 건 아니야. 처음에 이제 그 뭐냐 영국인 출신 아메리칸들이 청교도 중심인 건 맞는데,
그 나중에 미국이 아무래도 일명 그 인종의 전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 각지에서 미국으로 많이 갔잖아.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그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거죠. 그 진짜 세계 여러 종교를 다볼수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미국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도 미국에 많아요.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 탄압할 때 그때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도 그 히틀러가 탄압할 때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때 미국으로 갔고, 아인슈타인도 그때 갔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는 거의 끝나가는데, 그 세계가 또한번 변화하고 있는 거지. 세계가 좀 패닉 속에. 뭐 그렇죠. 세계가 패닉 속에 빠졌고, 이 패닉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녁에 번개 모임 있어서 영등포 가가지고 그 번개 모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 가족이 거기서 이제 그 약간 그냥 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점은 아니야? 주점은 아니고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술집이 있죠. 그 1943이라고 그 창업주 부모가 뭐 1943년생이었나? 하여간 뭐 그거를 이미 지어가지고 뭐 업소 이름이 1943이에요. 그 프랜차이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족이 운영을 하는데 입지가 꽤 좋은 자리예요. 그 별다방 영등포 본점이 있거든. 거기 바로 옆에예요. 그 영등포 본점, 별다방 영등포 본동점이, 그리고 또꽤큰 도로 옆에 있어요. 영등포로라고. 그 뭐냐, 목동에서 영등포 로터리 이어지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요. 그 오목교 가는 길. 그러니까 거기가 길 자체가 나쁜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사람들 거기서 많이 그냥 있다가 뭐 왔죠. 그 그래서 뭐 진짜 영등포는 진짜 평화로웠어요. 영등포 진짜 평화로웠고. 아니 그래서 전화가 오더라고. 그 영등포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니 집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아니 근데 나는 다행히 그때 뭐냐 버스 타고 마포대교로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행스럽게도 사진 편집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단톡방에 사진 엄청 올라왔는데 아, 내가 최근에 찍은 사진들 몇개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내 최근 사진. 내가 금요일에 갔다 온 데가 여기에요. 그 문화비축 기지. 여기 문화비축 기지가 어디냐면 월드컵 경기장 서쪽에 있어요. 그 월드컵 터널 서쪽에.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그 이거 사진이 흐리게 나왔네. 여기 오일 탱크가 있던 데예요. 오일 탱크 컬처 파크.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이제 석유 이런 거 보관했던 오일 탱크가 있었는데 그 공간은 이제 안 쓰게 되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만든 거지. 여기 있을 만했어요. 그 옆에가 난지도였잖아. 그 옆에가 난지도였는데, 이건 여기를 뭐 활용한 공간이었고요.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여기를 밤에 갔었고요. 막 이런 문화 공간들이 있어요. 뭐 공연도 막 하고 막 그래. 그래서 간 곳은 여긴데 일관. 막 이런데 막 앉아가지고 그 이런데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 사람들 여기 공간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었던 그곳이었고, 일단은 그 가니까 이 차를 주더라고요. 가니까 차를 주는데 그러니까 차를 주길래 뭐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막 어제 그 보여줬던 거 있죠? 막 이런 거 주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데 앉아가지고 뭐 명상을 했어요. 근데 명상하고 나서 그 이제 여기서 그 이제 월드컵 경기장으로 넘어갈까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저 때가 거의 한 9시가 넘었어요. 아니 지금 저기 24, 47분 사진이야. 그래가지고 그 24, 47분 사진이어가지고 월드컵몰로 들어가면 이 거기 먹을 집들이 다문 닫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메가박스 영화관 거기서밖에 못 먹을 것 같은 거야. 그 영화관 음식밖에. 그거밖에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710번 단이잖아요. 그 해찬솔 마이1994 에드벌룬 한개 선물. 이거는 금요일에 그 금요일에 그 명상 그거 초대받아서 갔다 온대. 그래서 그 어쨌든 밥 먹기에는 좀 뭐해가지고 여기서 이 710번이 그 버스 출발이 그 DMC 월드컵 북로로 출발하잖아요. 월드컵 북로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 DMC 단지들 단그 단지 중심지를 그 MBC 앞에 거기를 쭉 직진을 해가지고 여기 월드컵 터널을 타요. 월드컵 터널을 타고 월드컵 경기장 남문 마포구청을 지나요. 마포구청 찍고 그 다음에 마포중앙도서관으로 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모래내 고가차도 타고 성산로 넘어가지. 그 성산로 타고 연대로 해서 금화터널 타고, 그 옛날에는 그 710번이 종로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종로에 너무 버스 노선들 중복이라고 710번이 이제 종로로 안 가고 그대로 사직로 유곡로 다 타요. 사직로 유곡로 그대로 다 601번처럼 그거 다 타고, 이제 거기서 바로, 거기서 바로 이제, 뭐냐, 대학로 들어가. 그래서 대학로 들어가서 딱 수유역까지만 가요. 그 710번이 옛날에 161번이라고 굉장히 긴 노선이 있었어요. 160번보다 길었어요. 그게, 그
김포공항 쪽에서 출발했던 거였거든요. 방화동에서 김포공항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공항대로 성산대교, 공항대로에서 성산대교 타고 연대로 가지고 종로들어 왔다가 대학로 가고 거기서 도봉차무지까지 갔던 노선이었는데, 그게 단축된 거예요. DMC 개발되면서 그때 다모아자동차 차고지가 그 이제 상암동에 생겼거든. 그래서 470번도 원래 은평차고지 출발했다가 그 상암동으로 차고지를 옮겼어요. 어쨌든 710번 타고 신촌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원래 이제 고기국수집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메뉴들을 보니까 고기국수는 식사고요. 그뭐 돈배고기, 순대 뭐 이런 거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 먹기엔 좀 많아서 그냥, 근데 약간 기분은 좀 내보고 싶어서 고기국수에다가 땅콩 막걸리, 그 우도 땅콩, 제주도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제주도 분들이 아마 제주도 음식 갖다가 하는 음식점이 신촌에 있는 것 같더라. 뭐 어쨌든 해서 거기를 갔다 와서고요. 아까 저녁엔 여기 갔어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여기 한신포차 말고 여기 1943 갔어요. 1943 갔는데, 이게 플래시가 잘안 찍혀가지고 이거 마셨거든요. 그 나는 다른 사람들 여러 개 나눠서 마셨는데 나는 이거 마셨어요. 얼그레이 하이볼이라고, 그 얼그레이 밀크티 할때 들어가는 그 얼그레이 시럽 있죠? 그거를 하이볼에 넣는 거야. 아니요, 각자들 다 찍었어. 각자들 다 찍었어요. 심지어 나 이거 그 이따가 쇼츠 올릴 거야. 아, 참고로 나 이태원 안 갔어요. 그래서 나도 그 이태원 소식은 그 집에 오는 버스에서 뉴스 봤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섞었어요. 이렇게 섞어서 안주 저거 로제 파스타 치킨이었어요. 아마 저그 이거 로제 파스타 치킨. 그1943뭐 여러 가지 메뉴들 있어요. 뭐 추천 메뉴였나 봐. 그리고 이거 치즈김치 볶음밥. 아니 요 앞에 있는 아는 사람도 이 사람도 블로거거든. 그래서 아주 서로 열심히 찍었어. 이 사람도 블로거여가지고 이거 이제 밥은 익혀서 나와요. 밥은 익혀서 나오고 그 뭐냐 여기서 치즈를 녹여서 먹는 거야. 그리고 이거 뭐냐 통오징어 짬뽕탕. 이거 짬뽕탕이었고, 그래서 짬뽕 그 국물 냄새 맛있더라. 이거는 내가 아나 이거 오징어 자른다고 이거 보고 찍었다. 그 다음 또 먹었던 게 이거 탕수육. 이거 탕수육에 이거 고기 되게 두툼하게 나오고 안에 떡도 있어요. 떡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파인애플 샤베트 뭐 이거 먹고 먹대. 사실 먹태가 진짜 가성비 안 좋긴 하지. 싸죠? 먹태, 쥐포 이런 거 말은 안 줘. 거의 그러니까 그
앞에 막 이런 메뉴들 있지. 이런 메뉴들은 그배 채우려고 먹는 거고,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이제 배는 안 채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거 먹죠. 그래서 나는 이거 한 종류로 그냥 이거 두잔 마셨어요. 이걸로 두잔 마시고, 오히려 나그 막걸리 혼자 마셨을 때보다 약간 약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어서 칼로리 좀 뺄라고. 이걸 또 몇 코인 하고 왔어. 술 먹고 해도 S는 나오더라. 그리고 이거 리펜터스는 S 처음 나왔어요. S 처음 찍어서 배드가 4개긴 한데. 그리고 랜덤 트레이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랜덤 트레이는 4곡을 중간에 안 쉬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 이거 그술 마시고 심하려 온 거는 화장실 갔다가 한 건데요. 화장실 갔었어요. 그래서 코인 넣기 전에 화장실 갔고, 코인 넣은 다음에 화장실 또 갔어요. 수분 배출 돼가지고. 아마 이거 리믹스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 중간에 어디서 썰렸는지 A는 나오네. 꺼림칙한, 진짜 꺼림칙한 패턴. 그리고 이거 안 잡고 한 거. 그리고 여전히 올퍼펙트 안 나오는 열애야. 하여간 뭐 이렇게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한 6명, 7명 모여가지고 6명, 7명 떠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최종 사망 판정된 사람은 60명인 것 같고,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 최소 그 사상을 입은 사람이 한 200명인 것 같아. 너무 이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이게 질서의식이 어디 사라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 때도 느꼈지만 사람들이 패닉 상황이 오면 그 나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침착하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해서 살린 사람 몇명 있고, 그 아마 심폐소생술에서 이제 그 뭐냐 살아난 사람들, 기운 차린 사람들 먼저 아마 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심폐소생술로 기운 차린 사람들이 먼저 병원으로 가는 게 맞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일단은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심폐소생술로도 할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늦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부검 차원에서 병원으로 가요. 근데 이제 거기 이태원에서 제일 가까운 종합 대학병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순천향대 병원이거든요. 한남동에. 거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순천향대 병원인데, 그러니까 그거지. 이쪽에서 사고 났는데 요 옆에서는 계속 그거지. 시끌시끌하지. 하여간
그랬대요. 그래서 그치,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생했으면 그 아무리 대학병원이더라도 한 번에 다못 받아요. 한 번에는 다못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해야 되거든, 응급실이. 아유, 오세훈 시장은 그 와중에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유럽에 출장 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그 지금 용산구청이랑 서울시청이 재난본부 꾸려가지고 가급적 거기 있는 사람들 빨리 집에 안전하게 가라고 그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일단은 곧 출발한대요. 대통령 오늘은 대통령실 출근했네? 지금 뭐냐, 윤 대통령 지금 긴급회의 소집했네요. 웬일이니? 그러니까 그거지. 지난번에는 그 아크로비스타 그 주변이 물에 잠겨가지고 올 수가 없었잖아. 그때는 물에 잠겨서 못 왔는데 지금은 물에 잠기지 않았잖아요. 빼박이지. 반포대교만 건너면 바로 녹사평 용산구청인데. 윤 대통령 새벽에 긴급 출근한 건 처음 보네. 긴급 출근한 거 처음 보네요. 그 뒷북 오지구요. 대통령실 있는 거 맞아? 하도 거짓말해서 못 믿겠다. 생방송으로 내보내봐라. 김영삼 때를 보는 거 같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마지막은 IMF. 어쨌든 윤 대통령 바로 출근했고요. 자, 골목 위에서부터 쓰러졌다. 외국인도 신원 확인은 할걸요? 아이고, 어떻게 이 사람들. 일단은 이거는 새벽 2시 기사인데 아직 사망자, 일단은 미성년자도 포함됐대. 그러니까 부상자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송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태원로 지금 그 도로 통제했어요. 이태원로 지금 도로 통제됐고,
그래서 지금은 경찰들이 다 여기 지금 통제했고요. 현장 수습. 일단은 대통령은 긴급회의.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 장관이 직접 오네. 인근병원, 순천향대병원이죠.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뭐 때문에 출장하는지 모르겠는데 곧 비행기 탄다고. 그렇고. 아, 서울병원 10곳 분산 이송했대요. 분산 이송이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 지금 서울 병원들 다 그냥 비상으로 돌리나 봐. 응급 의료팀 파견 2차 지시. 에휴. 후진국청 인재. 에휴. 인근에서 마신 사람들 다술 깼겠다. 아우, 어떡하니. 이 사람들 또 이제 패닉 빠져서 또잠못 자요. 아,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영등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평화로운 길거리 있다고 왔는데, 그, 다들 괜찮냐고 전화 온 거야. 나는 다행히, 그, 뭐냐. 버스 안 끊겼는데, 그냥 차 타고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밤 10시쯤에 왔는데 사고 났다고 해서 그냥 돌아갈 거다. 아유. 그러니까 요 골목길 여기서 난리가 났다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아침은 그 괴산에서 지진 났다면서요? 어제 아침엔 괴산에서 그 괴산이면 바로 백두대간 옆이잖아. 어휴. 헐? 그 와중에도 논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찍는 사람들은 뉴스 제보를 올리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 근데 일부는 계속 영업하고 있었네. 오전 2시에도 영업하는 곳이 있었대요. 지금도 영업하는 곳이 있대.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지. 다른 점포들은 우리는 먹고 살아야지. 약간 이 얘기 같아. 그해 오늘? 1999년에 인천 인현동. 1층 고깃집이랑 3층 당구장은 빨리 탈출했는데, 지하 노래방에서 발산한 불로. 근데 2층 호프집에서 술값을 내고 가라. 거기다가 유독가스 유입. 비상구 등 아래에 있던 문은 화장실. 담당 공무원들의 유착이 있었어요. 인현동. 그의 오늘이었대요. 아유, 골목 위에서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태원이 애초에 또 월드컵 때 모일걸? 그래서 일단은 출장 일정 중단하고, 일단은 비행기 탔다고 오늘 오후에 도착한대요. 현지 일정 모두 취소. 그치? 시장은 당연히 와야지, 그러면. 시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일단은 지금 행정 일부 시장. 일단은 지금 시장이 자리 없으니까 행정 일부 시장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에는 행정 일부 시장이 있고, 그리고 행정 2부 시장이랑 정무부 시장은 현장에 출동했고,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다 출동했네. 일단은 인천공항에 4시 10분에 내린대요. 예전에요. 아마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때 시장이 잘렸거든요. 그때는 민선이 아니었죠. 성수대교 무너질 때 시장 잘렸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가 이제, 근데 성수대교 무너진 다음 시장은 임기가 짧았어요. 왜냐면 1995년에 민선이 있었잖아. 근데 그때 민선으로 당선된 시장이 지금은 아직 살아있나? 그 조순 씨? 그 조순 전 시장이 그 1995년에 당선되고 나서요, 취임한 날첫 임지가 삼풍백화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시장 때 각종 그 재난 사고들 다 터진 거를 그 똥 치운 거는 조순시장이 한 거야. 조순. 아직 오래 가셨네. 94세. 그래서 그 경제부총리에다가 한국은행 총재를 거쳐서 서울시장 했죠. 그래서 이제 민선 1기인데, 그래서 1995년 7월 1일에 취임한 거예요. 그 7월 1일에 취임하고 가서 바로 간 곳이 삼풍백화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임시장 시절에 있던 재난들 다그똥 치운 게 조순시장이었어. 그래서 그거잖아요. 그 성수대교 다시 만들어서 준공한 데가 그 시장 때였어요. 성수대교 다시 만든 게. 참, 그래서 조순시장은 거의 뭐, 그냥 수습만 하다가, 그때 대선 출마한다고 사퇴했다가, 결국 단일화했죠? 그때, 뭐냐. 그때 조순시장이 한나라당으로 단일화했어요. 그 이회창 씨랑.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이회창이 나가고, 그때 조순이 한나라당 총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단일화 조건이었어. 그때 단일화 조건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인재 씨 출마할 때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국민신당 총재였나? 하여간 뭐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 갑자기 생각난 게 그거예요. 1995년에. 그러니까 1994년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95년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거 수습한 건 조순시장이고. 일단 오 시장도 오늘 오후에 그 귀국한 다음에 바로 그 아마 이태원으로 간다고. 근데 사실 그걸 거야. 지금 이태원로 통제잖아. 지금 이태원로가 통제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집에 가려고 하면 그걸 지금 시민들 다들 택시 못 잡을 거야. 이태원에 차가 못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남동까지 걷든가 저기 녹사평까지 걷든가 둘중 용산구청까지 걷거나 한남동까지 걷거나 어떻게 아니면 보광동으로 밑으로 걸어 내려가거나 일단은 그 다른 지역으로 걸어 내려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걸어 내려가든가 아니면 그냥 거기서 버티고 기다리다가 첫차 다니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하철은 그 지하철 그 운행이 어떨지를 몰라. 왜냐면 일단 연장 운행 지시는 없었거든요. 긴급 연장 운행 지시는 없었어요. 왜냐면 보통 그런 재난이 있으면 그 역은 통과하거든. 그래서 에휴 계속 늘어나겠지.
어쨌든 네, 거기 못 지나가는 길이에요. 교통 통제? 그치, 일단은 공항 가면서 통화했겠지. 소방대는 3단계. 에휴. 잠정 집계래요. 서울의 거의 모든 주요 병원 심야 의료진이 일단 비상대기래요. 왜냐면 심야에는 뭐냐. 어쨌든 한양대병원도 이송됐고, 수도권 권역 의료센터 응급의료팀 다 출동이래요. 서울로도 모자라나 봐. 수도권 권역으로 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는 뉴스 보는 방송은 뭐냐 내가 생존 신고 차원에서 아마 그냥 생방송 다시 보기로 아마 올릴 것 같아요. 나는 살아 있으니까. 그니까. 아유. 현황판. 아유. 지금 이게 한 2시간 전 기록이에요? 지금 계속 지우고 기록하고 지우고 기록하고. 그렇다고 마냥 행사를 안 하게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고 난다고 하지 마라 뭘할 수는 없잖아.
14개 병원 대응팀. 아, 유럽 출장 중이었어? 자, 일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던 데가 여기 요 자리래요. 여기 요 자리. 해밀턴 호텔 인근. 여기가 요 좁은 길이었는데 여기에 쫙 깔린 거지. 여기가 언덕이거든요. 요 뒤에. 여기 보면 여기가 여기 막 이런 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이 여기 요그큰길 이태원로 큰길요 옆에는 그 진짜 여기는 그막 직사각형처럼 있는데 여기 좀만 올라가도 그냥 여기 산집이야. 다 산집이고 일단은 뭐 그런 데예요. 그래서 여기 보광동으로 내려와서 택시를 타거나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게 올빼미 버스 노선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통제됐을 거야. 여기 이태원 쪽에. 그래서 아마 돌아갈걸요? 아마 이거 여기 이태원 진입 못해서 아마 돌아갈 거예요. 그 아마 여기 진입 못해가지고 아마 여기 용산구청으로 해가지고 아마 용산구청으로 해서 그 돌아가겠죠? 용산구청 아마 그리고 요 보광동 아마 여기로 임시운행할 거야. 이 보광동으로 임시운행해서 그 여기 한남동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한남오거리 쪽으로 그 한남동으로 우회해 가지고 이쪽으로 우회해서 그 일로 가겠지. 왜냐면 이 노선이 그 DMC를 다니는 유일한 노선이어가지고 아마 지금 이거 올빼미 버스 딱 하나 다니거든요. 올빼미 그 이태원에. 그래서 이 노선은 아마 여기 요 이쪽 여기 요 보광동 쪽을 아마 우회할 거예요. 그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보광동밖에 없다. 한번 지금 한번 찾아봐야지. N72번 5회. 5회.
서울청사 상황실 갔어? 어쨌든 긴급회의. 그래도 어쨌든 아마 버스는 보광동 쪽으로 우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가장 가까운 병원은 여기예요. 순천향대학교병원. 근데 여기가 좁아. 그래서 그 이건희 전 회장도 그 이제 한남동 그 이제 본인들 그 집이 있잖아요. 그 거기서 쓰러졌을 때그 일단은 긴급 이송은 여기 순천향대학 병원으로 먼저 갔다가 이제 여기서 아마 스텐트 시술 응급수술 받고 나서 이제 그 뭐냐 이제 장기 입원이 필요하게 됐을 때 여기 삼성서울병원으로 갔죠. 그러고 일단 제일 가까운 데는 여기 순천향대병원이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 가까운 병원이 아 여기가 그게 없어졌네. 여기가 원래 그 제일병원이라고 여성병원 있었거든요. 아휴. 근데 여기가 병원이 없어졌네. 대신에 여기 국립중앙의료원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가까운 병원이 서쪽으로는 세브란스예요. 서쪽으로는 세브란스고, 여기 순천향대병원이 너무 좁아서, 서쪽으로 가려면 세브란스 병원이고, 여기 국립중앙의료원은 좁으니까, 여기 서울대병원? 여기 서울대병원 가고, 그리고 여기 동쪽에 한양대병원. 여기 동쪽에 한양대병원까지. 그래서 지금 서울에 그 주요 병원들 다 비상대기에 들어갔대요. 여기 고대병원도. 그리고 여기 삼육서울병원. 여기 그 삼육대가 저기 태릉 끝에 있어가지고 아마 병원은 여기 있나봐. 그리고 여기 서울의료원은 여기 있고 신대동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서울 아산병원. 다 그냥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서울성모병원 있죠. 서울성모병원 많이 가겠네. 지금 순천향대 병원 너무 좁아서. 그리고 경희대병원도 근데 여기 경희대병원은요 그 여기는 그거야 여기는 한의대예요. 하여간 은평성모병원은 너무 멀다. 구파발이다. 박정희 묘소 제일 안쪽에 있네.
박정희, 유경수. 그리고 이승만이랑 프란체스카. 김대중, 이희호. 김영삼 묘소는 왜 여기? 장군묘요. 갑자기 이걸 보고 있어. 임정묘역 현충원에 있죠? 독립유공자묘역. 굉장히 여기 묘소 많아요. 뭐 그렇고요. 병원 찾다가 뭐 중앙대병원 뭐 이러고 가겠고. 그래서 지금 그 서울의 병원들이 지금 다 비상대기 하는 이유가 여기 순천향대병원이 너무 좁아요. 여기서 다못 받나 봐 지금. 가장 가까운 데가 순천향대병원인데 여기서 한 번에 다 받을 수가 없어서. 하여간 지금 서울의 주요 병원들 다 지금 비상대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태원은 요 시간에 지나는 버스가 요 노선 하나거든요. N72번. 아마 지금 버스는 오나 보네. 버스는 타나 보네. 뭐, 김동연 지사도 경기도도 지원을 하고 있대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일단 경기도 내에는 긴급 점검 들어갔대요.
그렇고. 에휴. 뭐 그러네요. 지금 요 주변 병원들도 뭐 어떻게 좀 주변 병원들이 여기가 되게 취약한 동네예요. 요 길들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진짜 막요 여기 다 언덕길 막그 여기 다 대사관 거리야. 여기 다 대사관 거리여가지고 여기가 일단은 그길 자체가 그렇구요. 그랜드 하이아트 서울. 뭐 그래서 참요 주변에 참요 주변으로 어디로 뭐 움직일 때가 뭐 병원들이 다 비상되게 하겠지 뭐. 일단은 요 버스는 글쎄요, 다니는 건지, 우회 조치하는 건지. 이거는 내가 좀 서울시 트위터 좀 확인해 볼게요. 에휴. 소방당국,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 120명, 부상 100명이래요. 그렇고, 아이씨, 트위터 내용들이 참. 지금 N72번 버스는 최신 트윗이 없네? 일단은 일단은 이태원로 교통 통제. 원래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트위터인데 이거를 지금 통제하고 있네. 말은 돼요.
왜냐면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가 여기 요 좁은 골목길이 진짜 요만큼 좁아요. 여기서 다 여기가 오르막인데 이 좁은 길에서 다 깔린 거야. 여기서 이런 데서 여기가 요 오르막인 게요 좀만 올라가도 여기가 그각 외국의 그 대사관들 그 대사관 골목이에요. 여기 요 산, 요, 요위 남산이잖아요. 이 남산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그 각종 대사관 골목인데, 에휴. 어쩌다가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 확 몰렸는지 모르겠는데, 아, 물론 나는 그, 나는 저 시간에 이태원 없었거든요? 나는 영등포 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괜찮기는 한데, 일단은, 나는 살아있다, 이거 취지에서 켠 거라서. 그래서 일단 그 뉴스 보고 있어요. 몰라, 그 스트리머가 누군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그 사람도 이제 긴박한 상황이니까 뭐 켰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아, 숨도 못쉴 정도로 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사이에 깔리면요. 그 압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압사가 되는 이유가 숨이 막힌대요. 눌리니까. 그래서, 그니까, 일단은 지금 20대, 30대 쪽에 지금 사망한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일단은 이 이태원 로 자체도 한 4차로밖에 안 돼요. 길이 되게 좁아요, 여기가. 길이 4차로밖에 안 되고, 요 좁은 구간이에요. 여기까지가 아마 길이 4차로밖에 안될 거야. 그 녹사평역부터 북한남 삼거리까지가 4차로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요 대통령실 근처 구간 있죠? 여기는 5차로예요. 여기는 5차로고 그리고 사실 요 백범로 이태원로가 그러니까 다그 골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가 길이 몇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어디 뭐요뭐복 여기 보광동, 이태원, 요 해방촌, 용산동 뭐그용 용산 몇 가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그러니까 여기 용산구에 있는 거주지들은요. 대부분 다 옛날부터 집들이 형성돼 있는 데라서 그러니까 어디처럼 딱딱딱딱 직사각형 끊어지는 그런 계획도시가 아니에요. 강남구랑 달라요. 물론 강남구도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딱딱딱딱 끊어져 있지만 실상을 보면 여기 다 산이에요. 강남구도. 그러니까 여기 길이 이렇게 된 거는
그냥 옛날부터 길이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그 사이에다가 여기 대사관들 골목 대사관들 짓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나라 대사들 다 여기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뭔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사람들부터 수습하고 그 사고 경위 그 다음 조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일단은 대통령은 대통령 집 여기잖아요. 아크로비스타?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대통령실 들렀다가 지금 여기 정부 서울청사 갔대요. 상황실. 왜냐면 그래, 지난번에 여기 요 아크로비스타 여기가 언덕이거든요. 여기가 언덕이라서 여기 잠겨서 대통령실로 못간 거야. 지난번에 비 왔을 때는. 그래, 지난번은 그랬다 쳐.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바로 대통령실 새벽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아마 지금 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그 아마 유럽에 출장이 있었나 봐요. 이제 그 다른 나라 지자체도 뭐 벤치마킹하고 막뭐 아니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결연 맺고 뭐 이런 것 업무들 다 하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에 해외 갔는데 원래 일정이 더 남아 있었는데 바로 비행기 탔대요. 바로 비행기 타러 갔대요. 지금 서울에 사고 났다고. 그래서 긴급 귀국. 뭐 그래서 여기 원래 단국대학교 있던 자리인데 더힐 아파트. 그러니까 요 2008년 때까지만 해도 단국대였거든. 요 자리가 여기가 서관이었고, 그리고 그때 여기 사대부라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2008년에 여기가 단국대 캠퍼스였는데. 이게 2008년 사진이요. 이때 옛날에 이게 단국대 터예요. 그리고 여기 대학 다 헐고 축전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2011년에 완공이 된 거야. 뭐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국회의장 공간 여기 있고 아마 여기가 원래 외교부 장관의 공간이었는데 지금 요 자리 이제 대통령 관저로 바꾸고 있죠? 요 자리를.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단국대 터였어요. 내가 단국대 출신이라서 그냥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구조가 좀 그래. 여기 이태원이 바로 그 남산 쪽 산기슭에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아이고, 진짜 재난이지. 아, 오늘 그래도 뭐냐? 이 방송 켜가지고, 일단 서울시. 지금 서울시 지금 비상투입. 일단은 서울시. 그래도 서울시가 내 트윗을 아나 봐. 나를 팔로우를 하네. 그래도 나를 팔로우를 하네요. 좋았어. 그치, 서울시는 나를 팔로우 해야지. 마포구청도 나 팔로우 하고 있네. 그치. 아무래도 나는 또 이런 그 인터넷계에서 그래도 나름 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팔로우 해주면 좋지. 그리고 올빼미 버스? 린 26번 메트로버스 다모아자동차. 그 메트로버스는 저기 신내동 신내역 차고지에서 출발하고 다모아자동차권은 저기 개화역 차고지에서 출발해요. 아, 동북선 공사기가 돼? 홍대는 말 타고 다녀? 아이간 지금 다른 소식을 뭐좀 보고 싶은데. 뭐 일단 그러네요.
일단은 다시 최근 뉴스로. 그 와중에 전국 지자체 가을 축제 이제 어쩌나? 에휴, 더 늘어날 수도 있대요. 전국 지자체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시민들이 만끽하기 위해 준비 중인 각종 대형 축제들이 예정대로 치러질지 주목된다. 이미 행사 예고가 나간 만큼 이를 취소하기엔 너무 늦은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축제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한 선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양주 화담숲 가을 단풍축제. 안전조치 선행돼야 된다. 지자체나 경찰에서 제대로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떡하니? 일단은 주변 1차 수색했고, 2차 수색. 이제 부상자 중에 사망자로 전환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다들 병원을 이송된 상황이라서, 이제 앞으로 병원에서, 아마 처리를 할것 같, 병원에서 이제 브리핑 해야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헐! 원유로 실내 체육관을 옮겼어요? 그렇게 자리가 없나? 그치, 시신은. 원유로에 실내 체육관이 어디 있나요?
여기까지 갔구나. 다목적 체육관이 있네요. 여기 있네. 여기까지 옮겼네. 사상자들은 여기 원유류 실내 체육관 우리 동네 근처거든. 여기 여기 우리 동네 근처여 가지고 그러네요. 이제 7013번이 1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7013번은 이제 여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신들은 여길로 데리고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아이고, 어쨌든 뭐 그러네. 자, 그러면 일단 뉴스를 더 계속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 에휴, 지금 상황이 끝나질 않으니까 방송 끄기 참 뭐하죠?
어쨌든 나도 지금 원래 그런 거부터 찍어요. 해외 외신들은. 그러겠죠. 간호사 코스프레 한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다 보니까 좀 코스프레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막 코스프레 하고 간 사람들. 뭐 그렇죠. 아, 현직 간호사. 그러면 그건가? 구조하다가 추가적으로 또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그날 오프라서 이렇게 갔다가 그렇게 된 건가? 아, 그래요? 헐. 근데 아직 병원에서 그 뭐냐? 아직 병원에서 이게 그거예요. 그 심폐소생술 하고 나서 그 의식이 그래도 이제 숨을 다시 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병원에 보내야지. 그래야지 그분들을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가까운 병원이 순천향대병원인데 거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지금 병원들이 다 원래 심야에 근무 인력 적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당직하고 있는 종합병원들 다 대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곳곳으로 다 이송되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당 병원에서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그때까지는 알 수가 없지. 그 만약에 병원 이제 걔도 의식이 있어서 그병숨 숨이 있어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으면 거기는 이제 잘 처치를 받기를 바라야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신들은 여기 모이고 있대요. 여기 용산 전자상가 옆에. 아, 맞아요. 그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도지사 지시로 바로 출동했대. 아, 이게 그냥 지금 그 중대본 지시로 그 수도권이 아예 그냥 다 지금 비상사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심야에 인력이 적으니까 거기다 휴일이잖아. 그래서 지금 다 출동했겠죠. 아, 그래서 오프 간호사인데 가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휴.
일단은 뭐 다른 BJ 얘기하는 건가요? 나는 일단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일단은 나는 몰라가지고. 글쎄요. 근데 그거를 우리 방에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은 참. 아마 지금 수도권 병원들 중에 그 당직 대기하고 있던 인력들은 다 가고 있겠죠. 일단은 데이터는 거기 데이터 통신은 거기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원활하게 안 되다가 지금 그 다시 이제 정상화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빠졌나 봐. 에휴, 참.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이제 시신들은 이쪽으로 가서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용산 전자상가 옆인데 여기 우리 동네 근처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참 나가기도 뭐하다. 그쵸. 지금 의료진들은 일단은 중대본에서 수도권 쪽 병원들은 지금 다 대기시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휴일 야간이라 인력이 적어서 그걸로 다 대기시키고, 일단은 지금 김동현 지사도 긴급 지시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지금 경기도도 주요 지역들 지금 사람들 많고 하니까 그 지역들은 지금 긴급 점검했대요. 다행히 거기는 이상 없다고. 하여간. 아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 오늘 동네 성당에서 신부님 강론할 때또 이제 그 얘기 할거 아니야. 그런데 왜 가가지고 참그 어른 세대.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단은 부상자까지 합하면 100이, 그 220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율 더 어떻게 바뀔 수는 있긴 한데. 뭐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목적 실내 체육관.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거 목격한 사람들도 패닉일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트라우마 생길 거예요. 나갔어요. 그분 나갔어. 파이프 잡고 버텼대. 에휴. 아휴. 쓰러진 걸 모르는지 계속 밀었다. 벽이나 기둥 잡고 있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옆에 거뭐 잡고 어떻게든 버텼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태원로 지금 통제 상태고요. 잠깐, 나 이거 좀 볼게요. ADHD 진단을 로봇이 한다고? 가격은 불편, 그치? 그래서, 진짜 그럴 때는, 그치, 길 중앙보다 오히려 빠지는 게 안전하죠. 일단은 순천향대병원 좁아서 다못 받을 텐데, 그래서 서울 각 지로 다 이동한대요. 재난의료 지원팀 다 출동했고. 또 이제 저럴 때 전문가 인터뷰하지. 헐. 신발들. 헐. 그리고 부상자들 중에 심폐소생술 진행 중에 이송된 경우가 25명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65kg 성인 100명이 밀면 압력은 18톤. 그치. 18톤이 되지. 사고 현장 조사? 지금 조사가 들어가나요? 폭 5m 내리막 골목. 제발 집에 가주세요. 에휴. 그니까 소방 당국이 23시 19분에 행사를 다, 그러니까 각종 그런 축제 이런 거다그 중단하라고 했대요. 그 근데 그쵸. 술집에서 술 먹는데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어디서 놀래? 그러니까 술 먹고 있는데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갑자기 뭐 나와라 뭐 이런 거? 어디서? 그러니까 빨리 해산해 달라고. 근데 새벽 2시에도 여기 아는 골목길인데. 아휴. 참. 그래서 오늘 이게 그러네요. 재난대책본부. 임시안치. 여자친구 사고 남친이 안 보여요. 헐. 중대본의 대통령 정부 종합청사로 갔대요. 영상은 차마 못 보겠다. 인근 시민들은 속히 집에 가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태원은 안 갔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이태원 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자, 뭐 지금 대통령 지시밖에 안 나오네요, 정치 파트는. 그렇고. 뭐 이쪽은 뭐 아, 이정미 전 의원이 당대표로 바뀌었네요.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력충원이다. 마석 모란공원, 노회찬 전 의원. 당원 연수특강. 글쎄요. 다 지금 이쪽은 속보 얘기밖에 없고요. 일회용품 규제 강화. 계도 기간 검토. 비닐봉투 판매 구매도 금지야? 그래서 그 마트들은 다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로 팔죠? 근데 계도 기간을 재차 보유할 경우 일회용품 관련 환경 정책이 지속적으로 후퇴한다. 이거 이미 그 유예했었거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기다린다 이거야. 로또 1등 16명 됐대요. 축하. 나는 안 됐어. 에휴. 항상 안 돼. 영안실이 없대요, 지금. 아휴.
심정지 5월 의식을 찾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영안실이 부족해서 다른 곳을 이동하고 있다. 숨을 안 쉰다. 새벽 5시에 이태원역에 임시열차 투입한대요. 네. 지금 임시열차 투입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아직 집에 많이 못 갔나 봐.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태원로 그 길이 다 통제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갇혀서 못 나온 다른 교통편을 지금 못 찾아서 택시 못 찾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태원역에다가 그래서 지금 임시열차 투입해가지고 열차를 좀 더 투입해서 가나 봐요. 그래서 네. 일단은 나는 이태원에 안 갔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라. 장관이 직접 왔네요. 그렇고 헐 146명 사망 150명 부상으로 늘어났어요. 소방당국의 브리핑. 네, 지금 3차 브리핑. 지금 인명피해가 거의 300이야 새벽 3시 50분부터 버스 두 대를 투입해서 일단은 녹사평역에서 서울역까지 비상수송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역으로 수송해가지고 서울역에 아무래도 이제 버스 환승센터 있으니까
아마 아직 이태원에서 그뭐 택시 못 잡아서 못 가고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들 근처 골목길로 나왔을 거야.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대요. Too many people. 그래서 일단은 근처 이제 교통 뻗어나가기 편한 서울역으로 이렇게 버스 임시 비상 투입을 하고 이미 지금 투입됐어요. 그리고 그 첫차 시간대에 그 이태원역에다가 임시 열차 한 편씩 투입해서 빨리 태우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거기 있는 사람들 빨리 집으로 빠져주게 좀 예, 한다고 하네요. 뒤로를 미러로 들었다. 아휴. 그래서 그렇고요. 원유로의 다목적 실내 체육관 용산구청 긴급대책회의. 긴급대책반 있었는데도 예상보다 인원이 많았다고. 3차 수색까지 했는데 일단은 추가 특이 사항은 없었대요. 출동 요청 상태. 잠깐만요. 에휴.
어쨌든 임시열차 투입한대요. 일단은 그럴 것 같네요. 지금 뭐냐, 지금 이제 녹사평역 쪽으로 임시 버스를 보내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 서울역으로 보내준 다음에 거기 이제 지금 버스들 첫차 출발했거든요. 서울 버스 지금 첫차들 다니고 이제 올빼미 버스도 있고 하니까. 아마 거기서 환승수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질 수 있게 그 임시버스 투입하는 것 같고, 6호선은 첫차 시간대에 열차 한대더더 넣는대요. 첫차 시간대 아마 한 편성 더 넣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고, 자발적 축제 과정에서 발생했다. 네. 그 마약 관련 신고도 확인된 바 없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장은 3차 조사까지 갔는데, 일단은 더 이상의 뭐 추가적으로 뭐 거기서 사상자가 발견되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거기 사람들 이제 다 빼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그렇고요. 에휴, 참 오늘.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사고 현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사고 현장에서는 사람들 다 빠져서 그 지금 이제 경찰들은 그 이제 추가 조사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사고 현장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다 흩어졌는데 그거죠. 지금 차를 못 잡아가지고 아마 다들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 거예요.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따 한 이제 새벽 첫차 때 6호선이 열차 한 편성 더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6호선 열차 시간대 사람들 몰릴 것 같아. 일단 마약 신고는 확인된 거 없어요. 마약설은 아닌 걸로. 일단 그렇고요.
일단은 사고본부 가동. 자, 임시교통편. 자, 6호선은 임시열차고요. 지금 임시버스 이렇게 투입되고 있어요. 일단은 그치, 임시 차량이라도 투입하는 게 지금 비상수송.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아이고, 여기는 녹색 점퍼네. 국무총리가 본부장. 응급 구조 활동 요원이나 통제관을 제외한 이는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이태원역에서요, 그 지금 열차 시간표를 보면요, 원래 첫 차가 그 5시 38분에 한강진역에서 출발해서 응암순환행이 첫 차거든요. 이게 첫 차고, 그 다음에 5시 41분에 공덕역에서 출발해서 이태원역에 오는 게첫 차예요. 공덕역 출발이에요, 이거는. 공덕역 출발이고, 이건 그 세전역 출발인 이유는 그 응암역 바로 남쪽 그 역에 그 임시 플랫폼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선로가 하나 더 있어. 거기에 주막하거든. 거기서 출발하고 안암역, 여기도 주막하는 역. 상월공역. 요 이제 여기서부터 봉화산 신내. 이거부터는 이제 차고지 출발이에요. 이 5시 59분 차부터가 그첫 출발이고, 그리고 독바위역 주막하는 차. 그리고 이제 여기 요 6시 17분 차부터는요. 그러니까 요 6시 6분 차는 독바위역 주막하고 있다 출발하는 차고, 이 차부터는 요 한강진역에서 출발해서 응암순환 해가지고
돌아오는 차가 이게 첫 차예요. 네.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5시에 임시열차 투입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간표는 그런데 지금 시간표는 그런데 여기 시간표에는 안 나오는 그 임시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임시차가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제 임시차 투입될 거니까 한 5시에 이제 그 지하철 임시 열차 투입되는 것까지 확인되면 그때 이제 방송 끌게요. 일단은 지금 뭐냐 지금 상황 점검 때문에 내가 방송을 킨 거라서 지금은 네 그러네요. 할로윈 야, 할로윈이라는 그 지금 할로윈 그 위키 검색해 보니까 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된 그 2022년 이틀 전인 10월 29일 10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이태원 압사사건 초대형 참사가 터진 결과 낫게 됐다. 이 사건으로 역대급 축제라고 예상했던 할로윈은 역대 최악의 압사사건으로 남게 됐다. 속기 귀가해 달라고. 서울역 압사사고 한번 이거 볼까요? 1960년 설날이었네. 설날에 그리고 8량 기차를 18량으로 늘렸는데도 사고를 못 막았어. 그리고 당시 승차권은 자유석이었죠. 원인 무질서. 원인 조사 중. 무질서겠지 뭐. 그래서 한강로에 임시 응급 의료 센터.
이태원동 소방 등 3단계, 서울 인천 경기 소방 총동원령. 지금 서울에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고, 시내버스 우회 운행 중. 네, 아, 네덜란드에서 귀국하는 중이야? 순천향대 서울병원? CPR이 필요한 환자 이외에는 수용 불가능. 가스 누출 및 화재 관련으로는 확인된 바가 없대요. 현장 양옆으로 턱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서 사고가 더 악화됐다. 네, 더 늘어날 수도 있대요. 지금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사고 현장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남아있진 않거든요. 다 이제 통제를 시켜가지고 현장은 지금 남아있고, 아니 그다 뺐고,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태원로가 통제가 되니까 길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못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막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 녹사평역으로 임시버스 투입해서 이제 녹사평역에서 태워가지고 서울역 환승센터로 데려다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다른 노선으로 바꿔 탈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거나, 이제, 그, 첫차 시간대에, 그, 6호선이 열차 한 편성씩 더 투입할 거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슬슬, 가동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6호선들. 지금, 일단 6호선은 비상운행이에요. 그래서, 첫차 시간대 한 편성 더 넣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 시간표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차고지에서 이제 차한대 긴급으로 가겠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조사된 걸로는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부대끼면서 각자 진행방향으로 가던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사람을 밀치는 몸싸움이 일어나고, 근데 문제는 그 여파로 서로 이제 술 취해서 막 이렇게 밀고 싸우잖아. 그 밀치고 밀쳐지는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도미노가 된 거래요. 이래서 숨 마시고 싸우면 문제야. 일단은 보통 이런 류의 사고들은 무질서에서 시작이 돼요. 이런 류 사고들은 기본적으로 무질서에서 시작돼요. 그 어느 정당 여부에 관계없어 이거는. 거기에다가 사고 시점에 아무래도 주변 시설들은 계속 브금 크게 틀고 하니까 시끄러워서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경찰 인력들이, 그러니까 행사 이럴 거에 대비해서 투입은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리고 여자들이 줄을 잃은 게 아니고 지금 남자랑 외국인들도
그래서 버티기에서 힘쓰다가 쇼크가 발생해서 심정지까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일단은 인근 상가들은,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근 상가들 무조건 다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 사람들 더 많이 몰려서 사고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잠깐은 나가지 말라고 하고 영업은 중단했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태원로는 우회 운행하고 있고 올빼미 버스도 우회하고 있었죠. 충청도 강원도 소속 구급차들까지 출동했대요. 모자라나 봐. 휴일이라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요, 일단은 서울의 병원으로 모자라가지고요. 일단은 아주대병원? 수원이죠? 그리고 순천향대는 서울병원이 좁으니까 부천병원으로도 보냈대요. 아마 홍대도 지금 약간 중단 분위기 가는 이유는 그거일 거예요. 지금 서울시청 비상근무 들어가서 그래요. 용산구청이랑 서울시청이랑 지금 그 정부 여러 부처들 지금 다 비상근무 들어간 상황이라 아마 지금 서울은 중단시킨 것 같아요. 그 경기도는 긴급 점검했대요. 도지사가 긴급 점검하라고 해서 문제는 없는 거죠? 해가지고. 다만 이제 막 너무 막 날뛰지 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은 아마 좀 중단했을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서울은 분위기상 아마 중단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의정부성모병원까지 갔네.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 그래서 지금 분산 이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휴일 야간 당직 인력으로밖에 못하니까. 아, 거기도 중단했어? 아, 그러면 한인대는 춘천. 아, 그래서 지금 충청도랑 강원도 구급차까지 출동했으니까 아마 한인대병원은 갔을 수도 있어요. 응급실? 동탄까지 갔어? 아유. 지금 도보통행까지 제한시켰대요. 그 이태원로는. 이태원로는 도보통행까지 제한시켜서 현장 취재진도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빠질 수 있는 데가 녹사평역으로 빠지거나 저기 그 한남동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저기 남쪽에 보광동으로 빠지거나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북쪽은 그 대사관 골목길 거기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북쪽으로 못 가요. 거긴 남산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지. 서울에서 이제 요 넘어가는 그 병원들 지금 다 지금 비상 투입이지 뭐. 20개 넘어요, 병원은. 그래서 지금 순천향대병원이 그 영안실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로 보내고 있대요. 아, 그쵸. 원래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그 원래 오늘 저녁에요. 그 광야 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뭐
그 SM타운 원더랜드 2022 레드카펫 생중계 하려고 했는데, 그 일단은 SM타운 원더랜드 2022는 취소했대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취소한 것 같다. 어쨌든 오늘 뭐 잘하면 오늘 가요수님 프로그램도 그 뭐냐 방청객들 아마 응원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 좁은 길에 사람들 몸싸움하고 밀치고 밀치다가 넘어지러 죽은 거야. 근데 그 가해자도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 사이에 깔려가지고 에휴. 모르지. 만약에 이제 살아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사고 발생하고도 사실 빠져나가는데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아마 그때 또 2차적으로 또 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보통 그 예전에요. 그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있었을 때, 그때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주말 가요순위 프로그램들은 가수들이 다 발라드 블루로 나왔고요. 그 차분한 분위기로. 다 발라드만 불렀고, 그리고 방청객들 응원 안 하고 그냥 끝나고 박수만 쳤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면, 그, 다들 발라드만 부르러 나오더라. 그러니까 원래 댄스곡으로 활동하는 가수들도 그 앨범에 발라드가 있으면 들고 나와. 그렇게 하더라고. 일단은 지금 몰라 너무 심야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 일단은 김동현 지사가 바로 그 이제 경기도 다 현장 지시 내려서 이렇게 응급 쪽은 지원하고 경기도 현지들은 다 긴급 점검했고 그 근데 사실 어제 아침에 그 괴산에서 지진이 있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하필 괴산이면요. 거기가 이제 백두대간 인접 지역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가 좀 많이 다 느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근데 모르겠더라고. 뭐 그렇고 그리고 아, 보광로도 거기도 다 통제였구나. 4점 얼마? 보광로도 거기도 통제여가지고, 그러니까 보광로 통제한 이유가 구급차들 다 보광로로 들어와가지고, 근데 거기가 왕복 2차로예요. 좁아요. 체감은 더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취재진들도 인근에 차 세워두고 걸어갔대요. 그래서 지금 그 경찰력이랑 소방력이 다 글로 가니까 지금 다른 지역도 아마 그 홍대 쪽은 지금 행사 중단시킨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 있어야 될 경찰 소방까지 다 글로 가가지고 지금 홍대도 통제가 안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보내라고 한것
경기도는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도 지금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해를 거듭할수록 너무 무질서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얘기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거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다 했는데, 이동하는 사람들 아마 다 중간에 막혔겠지. 왜냐면 홍대에서 그때쯤에 이제 해산 시작했겠지. 홍대쯤에, 그러니까 그때쯤에 해산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쯤에 해산 시작해가지고 아마 행사 끝났다고 돌아가라고. 잠깐만요. 아, 내가 마이크를 껐구나. 내가 스피커 끈다고 했는데 마이크를 껐네. 아니, 뭐 문제될 소리는 없었는데. 그거예요. 데이터가 폭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방송들 다들 끊겼을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갑자기 다들 연락하느라, 그러면 일시적으로 데이터 폭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송 끊기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 나중에 집에 가서 글을 올리겠지. 그러니까 그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통신량이 너무 폭증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기지국에서 일시적으로 끊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더 이상의 추가적으로 뭐더 발견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직 다 집에 못 갔어. 다들 집에 못 가가지고, 일단은 6호선 임시열차 투입할 거래요. 이제 아마 아직 그래서 아마 임시열차를 위해서 아마 이태원역으로 내려가는 건 아마 허용해줄 수도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몰릴까 봐좀 걱정이 되긴 한다. 아마 지금이 다 이미 내려가서 개차구 찍고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 아마 긴급 문자 갔을걸요? 안전한 안내 문자 뭐 이런 거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임시 교통수단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금 이미 투입 시작했어요. 그 녹사평역으로 그 임시버스 와가지고 서울역 환승센터까지 태워줘가지고 거기서 다른 거 갈아탈 수 있게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될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태원역으로 가는 사람들로 아마 유도를 할것 같아요. 이태원역 가는 사람들 솔직히 가게 해줘야지. 그래서 아마 이제 지하철 운행되기 시작하고 하면요. 그러면 아마 좀 상황 나아질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직 그 근처에서 길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 아마 아직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은 그래요. 정성로에도 불 났었구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금 시각은 이제 녹사평역에서 서울역 환승센터까지 임시버스를 투입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그 이태원역으로 그 6호선에서 투입한 임시열차 아마 이제 투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근방에서 길못 찾아가지고 뭐 집에 못 가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교통수단 찾아서 집에 안전하게 들어가기를 바랄게요. 아, 그리고 사실 나도 어제 저녁에 나는 다른 지역에 가 있었거든요. 내가 뭐그 할로윈 축제 하러 간 거는 아니고 그냥 좀 그냥 지인들끼리 모임이 있었어.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녁에 그 지인이 운영하는 그 호프집에서 그냥 한 6, 7명 모여가지고 그냥 시간 보내다가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거기서 좀더 남아가지고 좀 다른 거좀더 하다가 집에 갔는데 집에 갈때 뉴스를 보니까 이 사고 소식이 뜬 거야. 그래서 막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가 오는데 나 버스에서 지금 내렸다 동네다 해가지고 그나마 나는 네 나는 그 생존 확인했고 사실 집에 와서 좀 씻고 나서 좀 늦은 시각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나도 이제 밖에서 지인들이랑 좀 모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생존 차원에서 생존 신고 차원에서 나는 방송을 켠 거고 일단은 풀 영상은 이거는 만일에 대비해서 뭐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녹화 뜨고 있는데 이거는 내 생존신고 차원에서 내본 채널에 쇼츠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녹화 뜰 거고요. 아, 사실 어제 모임에서 이제 좀 그래도 같이 이렇게 가볍게 한잔하고 그냥 얘기 나누고 막 이게 누구 코스프레 해가지고 그거 막 즐기면서 놀고 그런 거 찍은 거는 있는데 몰라, 어젯밤에 빠르게 올린 사람들은 뭐 올리겠는데, 나는 지금 그 이제 집에 와서 편집해야지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나는 타이밍 놓치겠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오늘은 안 올릴게요. 오늘은 안 올리고, 좀 그냥 월요일에 좀 그냥 다들 일상으로 투입되고 그럴 때, 그냥 그때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 영상은. 네, 그러면 이제 열차 첫차 투입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임시 열차 편성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오늘 좀 상황 정리되면, 그때 오늘 한번 그 정리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고, 그러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방송 마무리하고 생방송 다시 보기에 좀그 올리도록 할게요. 바로 올릴게요. 네. 그러면 네, 여러분 잘 자요.